이게 바로 아시아의 매니아. 그래서 안 됐네만 여기는 유럽이다. 사람에겐 인정과 지옥의 경계가 없어. 내 상재무장 하나 가져가시겠다. 하나가 아니고 세트에 반대 안 한다면 가져가겠어. 배짱 한번 두둑하군. 죽고 싶어서 여기로 왔나? 신이 지시한 길. 결코 거역한 적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밥은 모두 신께서 내린 거야. 신께서 지시한 일이라면 절대로 거부하는 일이 없어. 너는 무슨 교를 믿느냐? 또 그 교주 이름은 뭐냐? 내가 믿는 교는 만능만하게 금전교고. 내 교주의 이름은 돈이라고 하지. 허, 지금부터 내 금전교에 기도나 해라. 길게 말할 필요 없다. 제키, 알란, 노라는 한 팀인데 노라 때문에 둘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 제키는 그룹을 떠나서 아시아의 마르는 매로 명성을 떨쳤죠. 그것이 내가 구하려는 성령 복음 세계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요즘 경매 드리는 성령 복음은 제키가 아프리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검을 가져올 능력이라면 나머지 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제키를 불러다가 돈을 주고 검을 가져오면 되겠군. 멍청아, 남의 말을 가로막지 마. 교주님, 그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절대로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로라는 유명 디자이너가 돼서 파리에서 패션쇼를 엽니다. 제키는 옛 애인이었던 그 여자를 못 잊어 합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 여자를 잡아와. 오늘 소개할 보물은 검입니다. 이 검은 악을 물리치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성령 보금으로 지금부터 3만 달러부터 5천 단위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4만! 4만, 4만 5천 그 이상 없습니까? 5만, 5만 5천, 6만, 6만 5천 그 이상 없습니까? 더 내실 분 없습니까? 6만 5천 이상 없습니까? 7만, 7만 그 이상은 없습니까? 7만 5천, 10만 5천. 아, 저 숨겨버린 10만을 불렀습니다. 10만 이상은 없습니까? 현재 가격이 10만입니다. 10만까지 남았군요. 10만 5천 나왔습니다. 15만. 아, 순력께서 15만을 불렀습니다. 15만 이상은 없습니까? 15만이 나왔습니다. 이제 검의 제값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15만 이상은 없습니까? 없어요? 30만을 내겠어. 30만. 정말 대단하군요. 30만이라는 거액을 부르다니 믿어지지 않는군요. 3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그 이상을 건 분은 없습니까? 30만 이상 거실 분은 없습니까? 30만 이상은 없어요. 30만 이상은 없습니까? 그럼 30만으로 낙찰을... 40만 내겠어요. 40만 경매. 40만의 성령 복음이 낙찰된 걸 쉽게 생각합니다. 낙찰. 아씨, 보물을 보는 안목이 아주 대단하시더군요. 저만 그런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그렇죠 뭐. 차가 아주 예쁘군요. 아, 발에다 드릴까요? 좋아요. 차 세워요. 아니, 왜 그러세요? 당신 차는 멋있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머리가 다 날려요. 내 차 타는 게 더 낫겠는데요? 아, 천천히 운전하면 되는데. 하죠. 구해줄 사람은 너뿐이야? 제키! 로라가 납치됐다고? 그들이 얼마를 요구했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다면 큰 문제인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라면 내가 나서 받자인데. 납치범들이 상재무장검하고 로라를 교환하지. 상재무장? 그래, 네가 찾고 있는 그 검 있잖아. 아, 방금 성령보금을 팔았어. 그럼 빨리 가서 찾아와야지. 상재무장은 모두 5개인데 말이야. 행방을 아는 건 3개뿐이야. 어딨지? 2개는 백작한테 팔았고 1개는 여자한테 팔았어. 찾을 희망은 있겠구나. 찾는 건 쉽지만, 근데 내가 왜 널 도우냐? 말로 해야 되니 로라를 구하고 싶지 않아? 나하고 로라를 연관시키지 마라. 나를 봐서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사이에 우정이 아직도 남아있었어? 그 말 다시 한번 말해봐.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고 가수할 때도 같이 했잖아. 기억 안 나니? 어릴 때 같이 놀 때도 너는 허구한 날 날 골팡 먹였어. 내가 로라를 쫓아다닌다고 내 바지까지 훔쳐 달아놨잖아.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로라를 뺏어서 앙심을 품은 거로구만. 우리 사이가 금이 갈까봐 내가 양보를 한 거지 앙심이라니. 드디어 나와 가까운 사이인 건 신이 나는군. 가까웠던 건 옛날 얘기야. 로라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나 보구나. 그럼 할 수 없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무슨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제키, 지난번에 보내준 차 다 마셨니? 2년 전에 다 마셨지. 네가 보내준 우표 잘 받았어. 이번에 가져온 건 별거 없어. 너무 서둘러 갔거든. 네가 좋아하는 취류부야. 받아 매운 거. 내가 아는 걸 해. 아니, 내가 좀 옹졸했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다니까. 그래, 넌 속이 좁아. 계속 이러면 감정만 상한다고. 로라를 어떻게 구할 거야? 정말 구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왜? 넌 모를 거야.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건 너와 나 사이의 우정이야. 로라를 구하는 것보다 우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잘 있어. 아, 이제 기다려. 응?
그 자들과 어떻게 접선을 하지? 지도를 전해줬는데 상제 무장을 찾은 뒤에 변계 마을로 가지고 와서 로라하고 교환하자. 우선 백작을 만나서 검을 빌릴 수 있나 물어보자. 그 다음에 검을 산 여자한테 가면 될 거야. 세상에 악을 물리치려고 검을 빌려달라는 건가? 아니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 애인이 납치가 돼서 그 검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생명이란 말이야.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자네 심정은 알겠네만 자네 애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가 검을 내줘야 한다는 말은 내 전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해야 하는 것과 똑같아. 아, 잠시 빌리는 것뿐이니까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네가 보증할 수 있나? 네, 제가 보증하죠. 자네가 보증한다 해도 난 믿을 이유가 없네. 제가 사겠습니다. 자네가 보기엔 내가 돈에 취미가 있을 것 같나? 이번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세요. 어려운 걸음을 했으니 내 골동품이라도 구경하다 가겠나. 상제 무장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오, 그 보검 말이야? 저기 있네. 아, 이렇게 귀한 걸 왜 여기 두죠? 오호, 그건 역사 속의 유물일 뿐이야. 그러나 어떤 잔 귀중이 여기지. 아, 이 검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납치범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앉게나, 앉아. 전설로 내려오는 얘긴데 수천 년 전쯤에 사악한 종교의 무리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혔었지. 그래서 정의의 사도들은 그 사교의 무리들에 대항해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됐다. 마침내 정의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당시 사용했던 검과 갑옷이 바로 상제 무장이었네. 지금도 사교의 무리들은 그 당시 사용했던 상제 무장만 없애면 성전을 소멸시키고 사교를 빛낼 수 있다고 믿지. 정말 황당한 얘기군요. 종교란 믿으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없는 거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종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풀어야 될 문제야. 어쨌든 믿는 자는 항상 편안하지. 제 친구를 납치한 놈들은 대체 어떤 자들이죠? 오호, 그건 나로서도 알 길이 없다네. 아니, 아가씨는 저... 내 딸이라네. 미미지. 우린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는 사이였어? 그런 말이 잘 통하였구나. 그래, 물건을 찾았어. 이거 네가 말한 거 맞지? 아, 바로 그거야. 어허, 이 자가 바로 경매장에서 너랑 경쟁하면서 물건값을 막 올렸던 그 사람 맞니? 아, 백장님 딸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은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알게 된 사이였구나. 이 사람들이 왜 손님이 됐어요? 아, 이 친구는 애인을 구하려고 훔친 거예요. 아, 믿어주세요. 제 친구를 구한 후에 곧바로 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들어오라고 해. 예.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경찰이 왔으니. 아니, 저 백장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야, 네가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없지, 넌 되잖아. 자네들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봤나? 야, 듣기 좋은 소리 몇 마디 좀 해봐. 어서. 아, 그럼 저 상제무장 세트를 원하십니까? 가서 경찰을 돌려보내게. 예. 상제무장은 검이 5개인데요. 납치범이 3개를 찾으니까 나머지는 그들한테 있는 게 분명합니다. 대단하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네. 검 3개를 빌린 후에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요. 아무 조건 없이 2개의 검을 가져와서 세트로 장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말 하기 없네. 내게는 조건이 있어요. 응? 응? 내가 감시하겠어. 어쩔 셈이죠? 귀신을 넣어주겠다. 내겐 귀신이 없어요. 이러지 말아요. 대라마에게 전하라. 그 자들이 침입을 했다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라고 해. 저지시키지 말도록. 그 약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지? 3일입니다. 적어도 3일 동안은 우리 지시대로 복종할 겁니다. 좋아. 죽어도 교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죽어도 교주님께 임무는 알란과 하산하여 상제 무장을 갖고 오는 일이다. 임무는 알란과 하산하여 아시아 매의 주사를 놔서 만물교에 복종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매의 주사를 놔서 만물교에 복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연의 건배. 독한 술이니 너무 마시지 마라. 당신은요? 당신은 안 취해요? 난 독한 술도 끄떡 없어. 자, 독하지? 시간 낭비 그만하지. 뭐 하는 거야? 난 돈 다 줬어. 얘기하고 싶어요. 얘긴 무슨 어려죠? 정말 예쁘게 생겼군. 뭐 하려고? 술 드리려고요.
네 정체가 뭐냐? 아, 저 몸 파는 여자. 아니야, 양가집 귀순가 보니. 있는 집 딸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술병으로 내 머리를 치료했지. 넌 도대체 누구냐? 아니에요, 저 진짜 매춘부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교수님께서 저 여자는 첩자니 원하는 대로 놔두랍니다. 내게 술을 주려고? 한 잔 받으세요. 야, 어떡하지? 구하면 있지. 무슨 소리야? 물어보라고. 물어? 나무아미타불. 노인이다 잘 속는데. 꼼게 따라오고 자연스럽게 돌아. 잘 던져 봐. 여보게. 납치한 중국 여자 어디 있어? 뭐라고? 중국 여자 아래층에요. 경비가 지키고 있음지요. 예. 자, 이봐. 자, 왜? 네 거야. 저 왔어. 여기 다 있지. 물건 창고, 쓰레기 창고, 계집, 감옥 열쇠 다 내 거야. 자, 우리 침대로 갈까? 천천히 얘기함. 이봐요. 자세 말고 일어나요. 난 어떻게 나가요? 이봐요. 정말 취한 거예요? 웃기지 마. 동시에 두 명밖에 상대를 못한단 말이야? 또 한 명까지 나더러 맡으라고. 내 소리는 아직도 안 마음대로 해. 아이고 이런 화살이 옷자락을 좀 들어야지. 입술 들어. 폭력을 쓰면 가수장에 박탈당해. 폭력이 나쁜 건 알아. 그럼 마음대로 해. 난 두 명만 맡겠어. 야야야, 홍콩에다 소문 내지 마. 널 믿다간 둘 다 죽겠어. 아, 그러니까 널 불러왔지. 날 보고도 쳤어. 알란인 줄 몰랐어요. 아, 미미, 별일 없었어요? 뭘 알고 싶어요? 아, 없었으면 됐어요. 열쇠 있나 보겠어. 열쇠를 어디 가서 찾겠어요? 응? 아, 역시 똑똑하군요. 이 사람들 묵자고요. 자, 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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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 얼마나 찾았다고? 로라, 로라, 제키야. 편의로 뜬 거지? 무서워. 무서울 거 없어. 내가 구해줄게. 아, 충격받아서 그럴 거야. 길게 말할 시간 없어요. 얘기는 내려가서 해요. 빨리 여기 나가야 돼요. 자, 가자고.